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쭌입니다. 오늘은 의외로 무술을 잘하는 무술 고수 아이돌 탑7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븐틴의 호시인데요. 순영이는 어렸을 때 태권도 선수를 했었습니다. 실제 태권도 사단의 유단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겨루기를 하다 태권체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품새 동작을 하는 게 재밌어서 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중학교 때는 댄스 동아리를 만들어 자연스레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시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태권도가 아닌 가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태권도 실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캐럿들의 멋진 권엠찌 순영이 화이팅! 두 번째는 아이유아이의 전소미인데요. 소미는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출신으로 태권도 3단입니다.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 한국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소아 비만으로 인해 부모님이 태권도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총 8년간 태권도를 수련했고 마지막에 입은 태권도복을 기부물품으로 내놓기도 했는데요. 발차기, 찍기, 돌려차기를 잘하고 송판 격파까지 쉽게 할 정도로 상당한 실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팬들이 사랑하는 비타솜 전소미 화이팅! 세 번째는 엑소의 백현인데요. 백현은 무도를 사랑하는 합기도 3단의 실력파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합기도를 9년간 수련했고요. 합기도장에서는 사범님이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합기도 대회에 나가 금메달까지 받기도 했는데요. 브라질리언 킥, 하단 돌려차기, 낙법 등에 강하고 한창 수련에 집중하면 11명까지 뛰어넘는 낙법 실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엑소엘의 반전 매력 백쿵 백현이 화이팅! 네 번째는 에이핑크의 보미인데요. 보미는 상당한 실력을 갖춘 태권도 3단입니다. 에이핑크 오디션 당시에도 뒤돌려차기를 시전했는데요. 나중에 회사 관계자가 돌려차기를 잘해서 뽑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리텔에서 이대훈 선수와 함께 태권도 방송을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태권도를 8년간 수련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유연성과 더불어 발차기 솜씨가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진짜 사나이에서 보미의 태권도 발차기를 본 군 면접관은 군대에 꼭 필요한 인재라며 극찬하기도 했죠. 판다들의 사랑스러운 윤뽐 보미 화이팅! 다섯 번째는 빅스의 레오인데요. 레오는 축구 유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태권도 사단에 복싱까지 배웠다고 합니다. 빅스에서 가장 운동신경이 좋은 멤버이고 운동신경이 필요한 곳에서는 언제나 주목받는다고 합니다. 군인 출신 아버지 덕에 다양한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잘못을 저지르면 운동장 돌기, 산정상 달려갔다 오기 등 체력 단련과 태권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별빛들의 귀여운 정엠찌 태군이 화이팅! 여섯 번째는 에이핑크의 초롱이인데요. 초롱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9년간 합기도를 수련한 공인 3단의 실력자입니다. 초롱이의 아버지가 합기도 관장님이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는데요. 쌍절곤을 비롯해 여러가지 무기들까지 잘 다루고 매년 합기도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실력파입니다. 아버지의 조언을 통해 남자들과의 대련에서도 상대를 빠르게 제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다들의 영원한 롱리다 초롱이 화이팅! 일곱 번째는 미스 A의 수지인데요. 수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태권도를 시작해 태권도 공인 2단을 지니고 있는데요. 수지의 아버지는 세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단장이었다고 합니다. 태권도로 기본기를 다져 드라마에서 무술 연기도 어렵지 않게 소화했는데요. 발차기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팬들이 사랑하는 배토끼 수지 화이팅! 이상으로 의외로 무술을 잘하는 무술 고수 아이돌 탑7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수다쟁이 쭌은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